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꽤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사실 막 화려한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유튜브에 편집 전문 채널들이 많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콘텐츠를 못 만들었었는데요. 어쩌면 저한테 편집 기술을 원하시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거시적인 것부터 조금씩 편집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수중 영상은 제가 음악 한 곡에 다른 화려한 이펙트 없이 컷 편집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엔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고 이런저런 효과를 많이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 첫 영상이요, 만드는데 한 달 걸렸답니다. 너무 시간적인 효율이 떨어져서 정말 단순한 컷 편집 위주로 만든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가끔 편집이 훨씬 더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아마도 뭔가 선곡이 좀 더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비트가 빠른 곡이라서 영상 푸티지의 변화가 더 많았거나 찍어온 수중 영상 자체가 더 좋았거나 그런 다른 이유일 거예요. 편집 기술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수중 영상 편집에만 한정된다기보다는 제가 음악을 베이스로 편집을 할 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큰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epidemicsound.com에 연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제 개인 코드인데요. 혹시 아직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무료로 한 달이 생기고 여러분께도 무료 이용 기간이 생길 겁니다. 저는 선곡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이에요. 마음에 드는 곡이 안 나타나면 하루 종일 음악만 찾다가 편집을 아예 시작을 못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영상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다르죠? 그렇다면 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송현 씨는 음악을 미리 고르고 나서 촬영을 하나요? 그러면 사실 좋아요. 음악을 미리 염두에 두면 그에 맞는 푸티지를 담아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뭐 미리 경험해 본 바다라서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거나 촬영하려는 주제나 대상이 명확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서 촬영해온 푸티지를 바탕으로 어떤 느낌이었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지키는 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씨 필름. 첫 번째, 컷 편집의 기본 가이드는 비트다. 큰 비트가 있을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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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왈츠는 보통 4분의 3박자인데 쿵, 짝, 짝, 쿵, 짝, 짝 이렇게 3박이에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박자, 그 비트에 맞게 영상을 컷하면 뭔가 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편집이 진화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그냥 비트가 좀 빠른 곡에 제가 일일이 비트마다 컷을 쪼개서 넣었기 때문이지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정확히 그땅 하는 박을 잘 못 맞추겠어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나 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저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오디오 파형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파형이 위로 솟구치는 큰 파형이 나오는 부분, 이게 중심 비트거든요. 이 부분에서 컷을 바꿔주시면 편하답니다. 성현 씨 필름.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지키는 룰 두 번째입니다. 컷 편집의 핵심은 변화다. 변화라는 건 차이를 말합니다. 사이즈의 차이, 색감의 차이, 대상의 차이, 화각의 차이,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컷이 변하는데 차이가 없이 변하면 밋밋해 보이고 재미가 없겠죠? 컷이 변할 때는 아, 뭔가 변했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이즈의 차이라는 건 하나의 클립을 쭉 이어가고 싶은데 음악에 비트가 있어서 이거를 쭉 이어가면 좀 심심할 것 같을 때 가장 만만하면서도 확실하게 리듬감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트에 맞게 컷을 편집해서 이 스케일에만 변화만 주는 거예요. 색감의 차이는 컬러의 변화를 주는 거죠. 채도를 아예 빼서 흑백으로 바꿔버리거나 색조의 변화를 줘서 컬러 톤을 다르게 해도 좋고요. 앞서 말한 사이즈의 차이와 색감의 차이를 같이 주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라는 건 같은 카테고리에 다른 대상을 비슷한 사이즈로 연이어서 붙여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빙 탱크, BCD, 호흡기와 같이 다이빙 장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상들을 연이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라면 해양 생물 중에서 클로즈업 된 아이들을 연이어서 따다다닥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탱크, BCD, 호흡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생물이 중간에 하나 나오고 다시 장비가 나오면 조금 언밸런스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대상이 쭈루루룩 변화하면서 나오는 거, 이런 식의 차이를 주면 재밌는 영상이 연출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화각의 차이. 컷 편집을 할 때는 넓은 사이즈, 좁은 사이즈 이렇게 화각의 변화를 주는 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생물들을 크게 찍은 것을 배상의 차이를 줄 때처럼 연달아 붙여서 일관성을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요. 공간이 다 보이는 풀샷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 지금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물의 감정선이 담기게 그 사람의 얼굴만 굉장히 크게 담기는 바스트샷이나 타이틀 바스트샷 이런 샷도 있죠. 사이즈를 다양하게 찍는데 화각이 다른 걸 붙여주면 이게 또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쉬운 기술인데 뭔가 세련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괜찮은 기술이죠. 컷 편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에 맞게 컷을 한 다음에 한 클립을 속도를 배로 빠르게 하는 거죠. 대신 속도의 차이는 애매하게 다르게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가 원래 속도라면 하나는 200배 이상. 그리고 저희가 수중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수중 생물들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의외로 생물들이 빠르게 치고 가는 그림이 잘 없어요. 이런 게 있을 때 활력을 주거든요. 수중에서 그런 그림을 잡는다면 참 좋겠지만 이런 그림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 밖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많이 담아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담으려고 하거든요. 배 위에서 제가 막 이렇게 어이없는 춤을 춘다거나 탱크가 배 진동에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사물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있는 모습들을 B컷으로 담아놓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상 편집의 팁 딱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기본 전제는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이었죠. 컷 편집은 음악의 큰 비트에 맞춰서 한다. 그리고 컷 편집을 할 때는 앞뒤 컷에 변화를 줘야 되고 변화라는 건 앞뒤가 다르다는 차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차이라는 것이 약간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흐름 안에서의 차이라는 거죠. 편집자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일부러 의도해서 언밸런스한 것이 아니라면 뭔가 흐름 안에서 사이즈 변화도 순차적으로 다다다다닥 커지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절대적인 법칙이란 것은 예술의 영역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드업을 위한 기초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설명의 전제였으니까요. 지금 편집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거나 이런 설명은 너무 쉽다 하는 분들은 시비 걸게 하지 마시고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유연한 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영상 편집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큰 두 가지 룰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으로 조금씩 범위를 줄여나가 볼게요. 수중 영상 편집이나 수중 영상 촬영에 더 필요한 팁들을 첨가하면서 조금씩 더해 나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은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송혜씨 필름 실버 버튼 가자!